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래간만에 시장이 좀 상승을 했죠. 뭐 종합지수는 뭐 오늘 아침만 해도 32포인트 빠져가지고 상당히 미국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물론 이틀 며칠 동안 지금 하루 이틀 삼 하루 이틀 3일간 조정하고 오늘도 또 추가 하락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뭐 그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자, 120선을 지지할 것이다. 또 어떤 전문가는 전저점을 지지할 것이다. 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뭐 이런 거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어떻게 아침에만 해도 지금 상당히 32포인트 빠져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중국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뭐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또 상당히 급격하게 격상되고 있었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좋은 소식은 태국에서 감기약하고 그 에이즈 바이러스의 약을 합성해서 4명을 확진자 4명을 갖다가 완치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어쨌든 뭐 상당히 그래도 그 하락 32포인트의 하락폭을 다 완전히 복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또 우리 일원들도 오늘은 신나는 날이었죠. 자, 코스닥 역시 상당히 아침에 하락폭을 갖다 만회하고 특히나 이제 그 기관 외국인이 오늘 쌍끌이로 상당히 매수를 강하게 해주면서 개인이 판 매도 물량을 개인들은 두려워서 다 떨었습니다. 저희는 뭐 우리 일원들 절대 팔지 말고 투매 현상을 벌이지 마라. 좋은 종목을 강력하게 보였을 때 수익이 커진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 1,500억 745억을 사면서 오늘 지수를 강하게 반등을 해줬죠. 예, 코스피는 뭐 외국인들은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판 거를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 사주면서 상당히 강하게 그래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서 이것이 시장 상승으로 완전히 전환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만, 그동안 하락폭에 대한 반등으로 일단 보고 편하게 그래도 좋은 종목은 여러분이 들고 가야 됩니다. 주도주가 오늘은 이제 특히나 이제 그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소재 부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죠. 뭐 SNS텍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크게 올라서 예, 16포인트나 전고점 돌파하는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주도주로 가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다 나갔습니다. 그죠? 예, 뿐만 아니라 뭐 원익 IPS라든지 그다음에 뭐 SAMT라든지 반도체들이 전체적으로 강하게 그다음에 동부 하이텍이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강하게 상승을 했죠. 특히 이제 여러분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 있어요. 오늘 물론 저기 카메라 종목도 전체적으로 반등을 했었지만 가장 중요한 종목이 뭐냐면 제가 주도주로 등장한다. 이제 무료 방송에서 얘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것이요. 뭐가 주도주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종목을 사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제 포트에 담았는데 전부 다. 예, 안타까운 것이 주도주를 잡고 있는 지금 최근에 지금 굉장히 여러분이 제 유료 방송에 가입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주도주를 모르고 전부 다 잡은 게 없어요. 어떤 분은 차트에 바닥만 사신 분도 있고요. 싸다는 이유로 차트에 바닥만 산적 있고, 주도주로 가는 종목을 한 개도 못 샀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2의 주도주로 가는 종목을 보면 상당히 전기차가 간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 벌써 이미 추세 전환해서 강력하게 벌써 수익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주도주를 사지를 못해요. 안타깝죠, 저는요. 이런 걸 보면서. 자, 얘도 이렇게 나갔죠? 그죠? 벌써 30%가 나왔습니다. PNE 솔루션이라든지, 오늘 가장 멋진 종목은, 예, 이제, 그 다음에 LNF. 이거는 물론 바닥이지만, 그 다음에 오늘 강력하게 나온 것은 에코
프로비엠,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지금 가전 아니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또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의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 누구냐 하면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SK이노베이션하고 그다음에 삼성 SDI, 그다음에 LG화학입니다. 이 중에 세 종목은 역시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음극재와 양극재로 구별되는데 물론 거기다 분리막까지 들어가죠. 자, 그렇게 해서 음극재, 양극재에 강력하게 나가는 포스코 케미칼, 현재 음극재죠, 주로. 포스코 케미칼. 이게 안타깝죠. 이게 벌써 수익이 그렇게 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음극재이지만 양극재는 그 다음에 에코 프로비엠이 엄청나게 나갔죠, 오늘. 자, 오늘 제가 아침에 61선 올라타는 멋진 모습을 보이고서 추천이 나갔는데 참 기가 막히게 매수해서 오늘 20포인트 올라가. 전문가니 오늘 급등 나갔어요. 아유, 지금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 주도주 간다고 그랬지 않냐. 벌써 이미 추세 전환하고 갔다가 한번 눌러주고 다시 나간다. 역시 N자 파동인가요? 아, 나간다. 역시 매수 아침에 들어갔는데 강력하게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서 샀습니다. 1차로 한번 샀고 2차로 또 들어갔는데 역시 강력하게 오늘 올라가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준 것은 SK이노베이션에다가 지금 그 오늘 7,412억이라는 그 양극 소재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종목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죠. 에코프로도 물론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은 에코프로 BM하고 양극재를 이제 지주사하고 홀딩스하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으로다가 기업 분할하면서 역시 2차 전지의 전문화는 에코프로 BM이 오늘 강력한 상승을 벌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는지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방법을 모르면 진짜 안타까운 게도 불구하고 수익을 크게 못 내고 있다. 하나 팁으로 주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스마트폰을 어떻게 해요? 예. 플렉서블한 스마트폰 배터리를 플렉서블한 그런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 있죠.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플렉서블 배터리 만드는 기업을 매수해서 가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아직도 뭐가 나가는지를 모르면 안타깝죠. 동박 기업의 비상장 기업을 인수하고 또다시 폴리이미드를 생산하는 기업 SKC 역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수익이 지금 극대화되고 있죠. 자, 오늘도 강력하게 올라가면서 지금 벌써부터 매수해서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매수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벌써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자, 2,000개 종목을 거의 그죠 다 외울 순 없지만 상당히 많은 종목을 머릿속에 암기하고 그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알고 또 영업이익과 실적과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해서 동업하면 강력하게 상승한다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 자, 제2의 주도주가 나가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산 종목이 없다. 여러분은 수익률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전략을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오늘 비메모리 반도체가 전부 나갔죠. 또 메모리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반도체가 다 나갔으니까 당연히 하이닉스도 올라갔지요. 그죠? 삼성전자는 제가 못 봤습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잘 보질 않은 상편이라서 삼성전자도 올라갔네요. 자,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보다 수익을 많이 주는 종목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수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또 삼양식품과 농심에 대한 분석을 해주면서 농심은 아직도 힘들다. 그죠? 농심은 힘들고 왜냐하면 이 기업이 지금 성장 가치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물론 우량한 기업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성장 가치가 역시 점점 뭐라 그래요? 감소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하긴 어렵지만 삼양식품은 들고 가야 된다. 농심을 팔아다 삼양식품을 사야 된다. 역시 삼양식품은 또 올라갔습니다. 자, 어쨌든 이 좋은 종목을 사는 방법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참 안타까운 것은요.
차트의 바닥이 주가의 바닥이라는 생각으로 자꾸만 매수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못 내고요. 올라가는 종목은 두려워서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쳐다만 보고 있고요. 전부 다 우리 유리원 오늘도 오셔서 갖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전부 다 바닥 있는 종목들만 사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이텍은 뭐 샀는데 보면 그죠? 인선 ENT 오늘도 나갔죠. 그죠? 바닥 종목 ICD 그죠? 그죠? 또 옵트론텍 그래도 이거는 좀 나아요. 그죠? 또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이 싸다는 생각으로 자꾸만 들어가면 사실은 올라가는 종목을 사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빨리 이거 말고도 제가 그 바닥 종목들을 많이 산 사람이 있었는데요. 예, 그걸 다 종목을 보기는 좀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기차 수혜주들이 빠른 속도로 반등. 아직은 수소차는 시기상조입니다. 수소차는 지금 살 단계가 아니고요. 조금씩 반등을 해주려고 그러지만 시장 상승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 좀 더 지켜보는 서면서 그죠? 바닥에서 주도주로 등장하는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좋다. 팁으로 하나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렉서블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을 매수해서 그것을 키우는 전략. 좋은 종목이 어떻게 가는지. 그죠? 그런 것을 여러분이 매수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오늘은 비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주, 그 다음에 소재주, 그 다음에 부품주가 다 함께 상승했다. 다 함께 차차차. 거기다가 또, 뭐죠? 당연히 스마트폰의 수혜주까지도 IT 종목이 전체적인, 예, 동반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진 못했지만,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했다. 그래서 주도주를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다시 그거 말고도 지금 추세 전환하면서 새로운 주도주가 지금 들먹거리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걸 매수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좀 더 이따가 밝히기로 하고요. 예, 여러분이 우리 유료원들이 수익을 어느 정도 깔고 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종목이 뭔지 플렉서 오늘도 강하게 상승했는데요. 예, 그래서 아침에 이건 사봐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아침에 분석해서 줬더니 강한 상승으로 갔습니다. 그 종목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죠. 그죠?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찾아서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반도체 IT 종목의 대반란이 왔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또 하나 2차전지 배터리 종목들이 차세대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강한 추세 전환 이후에 벌써 이미 30% 이상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이 종목을 보여드렸으니까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종목들을 이해할 때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는 거고요. 지수의 방향은 아직은 지금 섣불리 예, 빨리 간다라고 말하기 어렵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쉬었나요? 50이라든지 그죠? 또 KM이라든지 많이 조정받았죠. 이것이 아마 그치 N제 파동으로 다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진원 생명과학 많이 떨어졌죠. 뭐 올라갔던 건 뭐 하나도 없어요. 먹은 거 여기서 팔지 못했으면 결국 들고 있다가 꽝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추천한 적도 없고 우리 유리원들한테 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도 1, 2, 3 나갔다고 자랑했다가 물려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수익 다 반납하고 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50 같은 종목은 역시 기업이 알짜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50% 팔고 오늘 아마 다 잘렸을 겁니다. 제가 시스템 매매 설정을 해서 다 잘라버리라 그랬는데요. 아마 잘렸을 거고 KM도 잘렸을 거고 파르도 다 잘렸을 겁니다. 그죠? 제가 다 시스템 매매 설정을 해서 다 날려버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떨어져서 재반등할 때
자, 다시 끝나질 않아서 재반등할 때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자. 그렇게 되면 수익은 챙겨서 하는 거다. 그래서 시스템 매매를 배우는 거고, 시스템 매매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증권사마다 시스템 매매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라고 해도, 사실은 유료원에서 공부를 그죠 몇 개월을 공부했는데도 그거를 사실을 하지를 못해요. 안타깝죠. 시스템 매매를 했었으면 이미 그죠 이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이미 여기다가 설정을 해놨으면 잘렸을 거잖아요. 그럼 이런 하한가를 이거 무려 예 30% 60% 한 70% 가까이 날라갔는데요. 안타깝지만 이 70%를 그냥 날리는 상황을 벌어지는 것은 제대로 된 시스템 매매 기법을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걸 공부했다면 여러분이 두려워하거나 그죠 갖고 있는 종목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 저는 안타깝다고 보는 거죠. 자, 공부가 안 돼 있는 분들은 반드시 공부하셔서 올바른 투자 전략으로 간다면 좋은 일이 계속 생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장이 하락했다고 해서 너무 비관주의로 가지 마시고 낙관론자가 결국은 수익을 많이 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관론자로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종목들을 다 팔고 이번에도 실제 아유 전문가님 아쉬워요. 그래서 뭐가요?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이 아유 삼성 SDI 우선주를 샀는데요. 아 이걸 팔았어요. 제가 모르고 팔았더니 장대 양봉 나가길래 댕강 잘랐더니 떨어져갔더니 더 가버리고 오늘도 또 올라갔습니다. 아쉽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역시 가져가지를 못하고 그죠? 안타깝죠. 예, 그래서 그것을 사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들고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아직 고평가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아니 PBR이 3이면 고평가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PBR 3이 아니라 주도주는 PBR이 10배도 가고 20배도 가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실적과 가치가 얼마나 커지는지 그것을 잘 분별하고 앞으로의 펀더멘털이 어떤 식으로 좋아지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강력 보유해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어떤 기준에 맞춰서 거기면은 고평가고 또 퍼가 뭐 10 이상이면 고평가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여러분이 퍼가 60이 넘어가는 종목도 매수하지 못하고 들고 가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크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잔챙이 수익만 먹는다는 거죠. 크게 먹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크게 먹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야 여러분이 그것을 들고 가서 수익을 크게 만들었을 때 예, 못 가는 종목을 내가 기업을 분석해서 갖고 있는 종목을 들고 갈 수 있는 여유와 배짱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이 강의가 좋았다면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광고 나갈 때는 한 번씩은 좀 숨고르기를 한번 하시고 도움을 되는 방향으로 들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아까 공개하지 않은 종목은 나중에 다시 공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 투자로 지금 시장이 너무 성급하게 여러분이 매수의 전략은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기다려보는 전략 좋아 보입니다. 자, 현금을 보유한 사람은 예, 주가가 싸졌으니까 서서히 살만한 기업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잘 모르겠다면 언제든지 유료방송으로는 더욱더 환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